무당집 많이 다니죠. 한 번씩요. 그리고 공들이는 것도 있었죠. 공들이는 거, 절에다 이름 올리는 거요? 아니, 아니, 우리네 같은데 더 구실하는 거. 아, 모르긴 네, 해도, 몇번 했어요. 그쵸. 왜냐하면 떡 냄새, 향 냄새가 짙게 나거든요. 그거는 절에 뭐 불공이 아니라 우리 같은데 공을 들이고 사셔야 되는 거고. 이 돈이라는 녀석이 발이 달렸어요. 그쵸? 우리 엄마만 피해 다니네요. 거기에다가 또, 감사하시면서 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되게 힘들죠, 사시는 게. 조금, 예. 근데 감사하셔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선대 친정 어머니부터 그 위에 할머니, 또그 위에 또 할머니 이렇게 해서 굉장히 신척이 강한 집안이세요. 우리 선생님도. 나이나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엄마도 예감이나 직감 그런 게잘 맞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살수 있음을 감사하시라고요. 왜 이렇게 내가 힘든가, 이렇게 평생 어떻게 보면 힘들게 살아온다, 원망하실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저처럼 이렇게 무당 안 되신 것만 해도 감사하시라는 겁니다. 아무튼 굉장히 강하세요. 연세는 모르겠습니다만, 팔자, 강하다는 건 팔자가 졸라 세지다는 겁니다. 연세 어떻게 되십니까? 66년생이에요. 아이고, 저보다 한참도 나네요. 한참이에요. 그럼 말띠신가요? 병호생 60, 아, 59이잖아요. 생일은 몇월입니까? 5월, 음력 5월요. 외롭고 외로운 팔자시죠. 뭐가 궁금하신 거예요? 자꾸 뭐가 제대로 제가 생각된 대로 안 되니까 제가 무기력해지고요. 자신감이 떨어져요. 자신감 굉장히 꽉차 있었었는데, 원래 그래서.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된게 아니라 지금 이런 기운이 2년 전부터 많이 다운이 되고 계시는 거고, 거기에 또 이제 아시잖아요. 9시라는 거. 그래서 크게 뭐 어떻게 뭐 잘못된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그냥 한달한달 살아가는 그런 거고요. 자신감이 없어지니까 무기력해지는 그런 것도 많고, 아, 왜 이러지? 이런 생각. 뭐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신감도 자신감이지만 가장 큰 거는 이제 우울증일 수도 있어요. 이게 우울증도 굉장히 크거든. 저는 암보다 무서운 게 우울증이라고 봐요. 자신감이 없어지면서 나라는 존재가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또 나라는 존재가 필요 없는 것 같아지고, 일이 살아서 뭐 하나 싶기도 하고. 근데 힘든 시간은 거의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용기 내세요. 원래 놀팔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영 없이 사는 분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한달 벌어서 근근이 한달 먹고 살고 그 정도는 아니란 말입니다. 어찌됐든 고집스러운 분이고, 그리고 내일을 하셔야 되는 분인데 무슨 일 하십니까, 원래? 작년 23년 11월 달에 이제 폐업을 하고요. 이제 직장 다니고 있거든요. 장사를 한 13년 정도 이제 제가 했었어요. 뭐 어떤 게 통을요? 치킨 3년 하고 커피 9년 했어요. 먹는 쪽으로만 하셨네요. 근데 신기한 게요, 안 되는 데만 골라서 들어가서 했어요. 그거 알아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가서 꼭 하다 보면은 이 구설이라고도 하죠. 주위 사람들하고도 이 다툼이나 이런 게좀 많이 시끄러우세요. 글쎄, 선생님이 뭐 잘났는지 어쨌는지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도 많아 보이고, 아무튼 좀, 근데 갑은 갑이에요. 지금 뭐 요즘 장마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장마철이니까 비도 폭우가 오고 그럴 때는 뭐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있는 게 최고 좋잖아요. 딱 그게 선생님 운세예요. 9수에 제대로 이렇게 걸려서, 금년 아마 지금의 음력으로 6월이거든요. 아마 지난달까지 되게 힘들었을 겁니다. 이제 좀 괜찮으실까요? 이 용기 내요. 쉽네요. 오늘 오시면서 뭐 쿠키도 사오고 커피도 사왔는데 그거면 내가 해줄게. 쉽네요. 세상의 중심은 나인 거예요. 내가 운세가 좋으면은 일이라는 것도 잘 풀립니다. 또 내가 또 운이 좋다는 거는 내 밑에 아이들, 자손들도 잘 풀린다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전번에요. 가게 커피 할 때요. 전화로 제가
여쭤봤었어요. 저한테요? 네. 진짜? 네. 그게 언제? 근데 못하게 또 왔어요. 전 몰랐죠. 근데 그때 뭐라고 하던가요, 내가? 열심히 하면 좋대요. 그때 이제 가게를 이제 안 나가서 가게 내놨을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격을 이제 제가 생각했던 보다 아예 팍 내려야지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진짜로 이제 뭐팍 내려서 팍 내렸죠. 매매가 됐어요. 예, 됐어요. 이제 뭐 거의 이제 뭐 막바지 미국이라도 뭐 하면은 뭐 그냥 뭐 내일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거보다도 그때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딸이랑 저랑 같이 있는데 그때 딸이 저를 이겨먹는다고 했어요. 딸이 몇 살입니까? 90년생이요. 그럼 말띠네요? 예. 아유, 경호생 백말띠인데 엄마가 늙은 말이 젊은 말을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그때는 생일이나 언제입니까, 아이가? 7월, 음력 7월요. 엄마가 공 많이 들여줘야죠. 근데 이제 그때 저는 그 말을 아닌데 우리 딸 얼마나 착한데. 성격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예, 아니 그랬었거든요. 그러나 나는 이런 말 처음 들었는데 내가 딸을 무서워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 딸을 두려워한다더라고요. 근데 언제부턴가 딸하고 부딪히고요. 이제 제가 딸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제가 그냥 시끄러운 게 싫고 또 이제 제가 지는 것 같으니까 제가 입을 다물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머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 이렇게 안 살이라 생각해서 이런 건 생각도 못 했었는데 근데 오늘 여기 딱 와서 보니까 선생님이라 가지고 놀랐어요. 전 대현동에 어떤 분인지 몰랐거든요. 여기 3년 넘었습니다. 3년 넘고 또 이렇게 부산 쪽에서도 많이 찾아주시니까. 근데 뭐 그거에 앞서서 아이의 인성이나 성격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그때 뭐 묘하게 같은 문제를 하나를 가지고도 엄마랑 자꾸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엄마 역시도 말씀하셨듯이 한 고집하셨고 한 성격하셨고 주장이 강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간단한 이치입니다. 아이 아버님이 계시겠죠. 그러면 그분도 우리 기준님하고 똑같이 그만큼 강하시다는 유유상족이니까. 그럼 그 아이, 그 밑에 후손들은 두 분의 합작품이라 더 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성격이나 이런 게 아니라 뭐 옳고 그름도 뭐 육하원칙적으로 딱딱 부러지게. 이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고 이게 틀린 거고 엄마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냥 막 화를 내고 엄마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근데 말 한마디 토지가 틀리는 게 없어요. 근데 그의 말이 맞으면서도 엄마 입장에서도 들어주기가 싫을 때가 있어. 그리고 또 대도 않는 것 같고 고집필 때가 있고. 이게 성격적으로 계속 대립인 거죠. 거기에다가 백말띠가 7월생이에요. 저하고 견주어서도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강한 아이입니다. 강하다는 건 팔자가 강하다는 겁니다. 그건 팔자가 세다는 거예요. 59년 녹록찮게 살아오셨잖아요. 이제 아이는 35이지 않습니까? 그 아이는 더 녹록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뭐 살아오시면서 사업적으로 일적으로 불공도 들이시고 또 우리네 같은 데서 뭐 구식원 정성을 들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아이를 위해서 정성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음력으로 오늘이 6월입니다. 이 달이 6월입니다. 그럼 다음 달이 아이의 생일 7월 달이 됩니다. 더 강해집니다. 더 고집스럽고 그리고 더 자기 진로를 못 잡을 겁니다. 네. 가장 큰이 얘기는 뭐냐면 마음을 못 잡는다는 거. 내가 이걸 해봐야겠다. 아니면 내가 이걸 배워봐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야지 내가 하는데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내면에 있는 딸.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컨디션 되게 안 좋으시거든요. 쉬운 말로 큰 병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은 옛날 우리 어른들 말로 치면 골골 80 있잖아. 딱 그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운이 또 없으신단 말이에요. 기력이 없다 보니까 몸이 깔아지는 거예요. 근데도 어쨌든 이런 아이잖아요. 일어나자. 5분만 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직성이라고 하는데 그 직성이 딸 아이는 자꾸 더 강해질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짜장면을 먹으면서도 냉면이 먹고 싶은 거고 또 우동이 먹고 싶은 거고 이렇게 지 마음을 컨트롤을 못 해요. 그래서 빌어주라는 겁니다. 내면에 있는 또 딸, 보이지 않는 딸이 자꾸 그렇게 변사를 갖는 겁니다.
공 들여줘요. 옛날로 치면 우리 할머니들이 정한수 떠놓고 북두칠성 보면서 수비라고 빌고 살았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시더라도 어딘가 선생님이 적을 두시고 딸이나 아니면 선생님이나 가족들을 좀 빌어주고 빌어준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백말띠의 7월생이면은 엄마보다 우울증도 더 세게 와 있습니다. 지금요? 그게 조금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라는 게 갑이라 누구 앞에서 눈물도 보일 수가 없어요. 지 마음으로 속 끓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합니까, 지금? 지금 학교에 이제 계약직으로 이제 선생님으로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계약 중학교? 고등학교요. 근데 이제 그 계약직이라서 또 있는 데가 지금 2년째 됐거든요. 불안불안 더 하죠, 자기도 이제는. 정규직으로 될지 아니면은 다른 학교로 옮겨가야 될지. 아예 운세로만 딱 본다면 금년에 정규직 같은 건 힘들고요. 그리고 옮겨간다고 해도 별반 나을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거는 경호생이 7월생 같으면 그냥 띠로만 본다면 운이 좋아지는 형국이지만 그 아이는 딸은 그냥 가다가 자꾸 이렇게 뭐가 막는다고 할까요? 아이 35년 인생이 풀리는 것 같은데 막아서지고 또 풀리는 것 같은데 막아서지고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드렸죠. 일반인으로 살수 있음을 감사하시라고. 근데 그거는 선생님까지인 것 같고 딸아이는 좀 많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이렇게 막는 것 같습니다. 아이 성씨는 뭡니까? 거는요. 권씨, 안동권 씨. 우리 저는 영어로. 엄마는요? 영엄 씨? 예. 엄씨네도 굉장히 내력이 강해요. 여자들이 굉장히 강하신 집안이고 대신에 남자들은 대가 약하고 아무튼 아이는 좀 많이 엄마가 기운 좀 들여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건 그거예요. 아이가 자존심이 갑입니다. 지구는 못 살아요. 쉬운 말로 남들한테 요만한 모난 소리를 들어도 그걸 못 견디는 아이예요. 왜냐하면 성격이 나쁜 게 아니라 자존심 굉장히 강한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뭐 정규직도 아니고 기간제로 있다면 상처받는 일도 많이 당할 거잖아요. 많이 공을 들여주십시오. 혹시 딸 결혼은 나도 안 갔는데 안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 근데 조금 더 늦게 가야 됩니다. 만약에 가게 되면은 혼자 될 확률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도 늦은 나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한 37 정도?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나타나겠죠? 가끔 그 생각 안 해요? 자기가 낳았지만 어떻게 저걸 내가 낳았을까? 저 고집댕이랑 저 성격도 저걸 누가 데리고 갈까? 그런 거 생각 안 그런 해보세요? 생각이죠. 근데 거기에 맞는 짝이 있습니다. 시집은 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많이 공 들여주세요. 그리고 금년까진 고생하세요.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우리 선생님한테 조진 말 같아요. 60. 내년엔 다시 내 거라도 뭐 해봐요. 가오가 남 밑에 있을 팔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직장 생활하니까 훨씬 더 좋은데요. 마음 편해요. 마음은 편하죠. 근데 돈이 안 돼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투잡을 뛰려고 하는데, 몸 버려요. 하나만 해요. 그렇죠? 제가 하나만 해. 계속 약값이 더 들어요. 해내지를 못해요. 기운이 그 정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쉬는 날 되면 누워 있으면 깔아진다는 표현이 있죠. 마음은 할것 같은데, 해보면은요. 저기요, 내일 모레 60이세요.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 그러니까. 그러니까 몸이라는 게 우리가 일주일에 왜 토요일 일요일 쉬는 줄 아세요? 그 다음 주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틀 쉬고. 내 몸도 적당히 굴려야죠. 뭐 10년만 쓰고 말고 돌아가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오래 사실 거 아니에요. 그럼 적당히 굴려야지. 지금도 하도 많이 써서 여기저기 아픈데. 갑상선 좀 관리하고 사세요. 아, 갑상선요. 근성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근성이세요. 네. 병을 만든단 말입니다. 아무튼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씀 기억하시고 따님은 불공도 좋습니다. 조상한테도 좋습니다. 많이 공들여 주세요. 저와 같은 인기가 정말 많은 아이입니다. 그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디 가서 이제 얘가 그쪽으로 이야기를 안 들어봤냐. 근데 그 이야기를 전혀 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것도 놀랐었거든요. 얘는 아마 전혀. 개인적으로 어디 가서 35이나 됐으니까 봤겠죠. 굉장히 강한 아이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다녀봤는 뭐 그런 무당만 찾아다녔는 모양인데 백말띠가 7월생이다? 어휴. 그냥 정확한 시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것만 가지고도 얘는 반무당 해도 됩니다. 근데 그런 쪽으로는 아직 뭐. 아무튼 좀 많이 공좀 들여주면 내년에는 그래도 직장에서 조금 안정이 되는 걸로 보여주면은 뭐 정규직이 될 수도 있는 것도 지금은 많거든요. 좀 많이 힘들어해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일 자체도 힘들거니와 아이가 자존심이 너무 많이 상해 있습니다. 갑이거든요. 갑이 을이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뽀대가 안 나겠어요. 힘들겠어요. 그겁니다. 아무튼 빌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전화 상담했으면 그 아까 보자마자 가지 또 뭐로 들어와. 아니요, 그게 이거는 다른. 매도리였어요, 우리 전화 상담이. 그때 우리 딸이 가게를 시작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한 3년? 아, 지난달 이 금년도 아니고 3년 아니요, 된 얘기예요? 예. 그래가지고 가게 어디 볼까? 우리 딸 가게 어디로 볼까 하니까 그때 뭐 이제 코너 쪽으로 이제 가게 좀 보이는, 밖에서 보이는 쪽으로 해라면서 골목보다는 해가지고. 아무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